아니, 자네가 웬일이야, 이 밤에? 아, 저녁을 안 먹었더니 출출해서 뭐 좀 만들어 먹으려고. 안치. 연애지 씨 찾아갔었죠? 어,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. 알고 싶은 건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어서 앉으래도. 이거 자네가 붙인 거 맞지? 필적 감정을 해봤더니 성구 씨 글씨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내가 쓴 겁니다. 왜? 아, 성구 씨가 자살한 것으로 믿게 만들려고? 말했잖아요. 성구가 사고로 죽은 걸 증명할 수가 없어서. 나도 그걸 믿고 싶어. 그래서 자네를 도와주려고 한 거고. 근데 강 회장님은 그걸 믿질 않아. 오히려 이 엽서가 역효과를 낸 셈이지. 아저씨도 같은 생각이죠?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? 내 실수로 엉뚱한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. 증거는 완벽했는데. 아니, 완벽하다고 믿었는데 진범이 따로 있었어.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? 유족들에게 몰래 생활비를 내주고. 난 또 한 번 같은 실수를 할까봐 두려운 거야. 난 자네가 성구 씨를 살해한 걸로 추정하면서도 또 자네 결백을 믿고 싶은 거지. 날 더 이상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마세요.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. 너도 대역 행사 죽여봤자 뭐 해결되는 게 있어? 내가 미쳐버릴지도 모르죠.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있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면 네, 미쳐버리겠죠. 성구 씨한테도 그랬나? 그건 사정이 다르죠. 어떻게? 내가 그 줄을 끊어버린 거라면 그건 내가 살고 싶어서였겠죠. 윤혜지 씨 만나지 마세요. 진짜 살인을 할지도 모릅니다. 그땐. 여자를 살리고 싶나? 홍다이라고 했던가?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. 그동안 다 정리해서 여길 떠나. 미국이든 일본이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.
아,